뭐 청양길이 어떤 김진표 부동산 특별 뭐 대책위원장 뭐 만들어 갖고 그딴거 없습니다. 그냥 청양길이랑 김진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대출 규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쵸? 대출 규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대출 규제 풀고 종부세 완화하고 양도세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그나마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그 특위 있죠? 부동산 특위에 한문도 교수님이 들어가셨어요. 한문도 교수님이 들어갔어요. 한문도 교수님이 들어가갖고 부동산 특위 위원들 안에서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어요. 한문도 교수님이 부동산 특위에 들어가갖고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 양도세 완화하면 안 된다. 완전 강하게. 한문도 교수님이 부동산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거기 위원들 간에서도 엄청난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사 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거래가 줄고 부동산 가격이 좀 하향되는 편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이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기도 전에 백기를 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인데 백기를 들어버려서 이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종부세 완화. 듣긴 좋죠? 집값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종부세 해당제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종부세를 좀 인상해주는 거는 필요하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양도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집을 내다 팔게끔 해줘야지 공급이 될 것이다. 얼핏 들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완화는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부자 감세예요. 그쵸? 이건 부자 감세예요, 부자 감세. 개혁이라는 건 부자를 위해서 감세를 해서 개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주당이 뭘 착각하고 있냐? 부자들의 세금을 안 깎아줘서 선거에서 진게 아니거든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나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부자들의 세금을 안 깎아줘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의 허탈감과 거기에 따라오는 언론의 공격에 의해서 사실상 민심이 이받는 거죠. 안 그래요? 집값이 올라서 민심이 이반되고 허탈감에 빠지고 여러 가지 조중동의 공격에 의해서, 그러면 원인을 부동산 가격의 인상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부자 세금을 안 깎아줘서 진게 아니라 대출 규제 완화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송영길 같이 지금 뭐 10%나 7%가 있으면 집을 사게 해주겠다? 도박이에요, 도박.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은요, 민주당이 영구 집권을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집값을 잡아야죠. 집값의 거품을 뺀 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줘야죠. 이해가 가세요?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집값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대출 규제를 해줘야지,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줘야지 맞는 거지. 종부세를 인상하는 순간 더 이상 집값이 안 빠집니다. 그냥 공시지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부에서 공시지가 인상을 저는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정부가 공시지가의 인상을 현실화시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세요. 공시지가의 인상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공시지가를 인상을 시켜버리면요, 현재 거품 낀 부동산 가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절대 저는 문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인상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강남에 뭐 타워 팰리스가 실거래 가격은 뭐 50억이다. 만약에 50억인데 공시지가가 현재 뭐 20억에 돼 있다. 그래서 실거래가 위주의 공시지가를 뭐 40억까지 올린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순간 그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중요한 게 공시지가 인상은 보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공시지가는 20억인데 실거래가는 50억이다? 갭이 30억이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겠나? 그렇게 못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90% 상향은 이건 안 돼요. 집값을 그리고 낮추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집값의 거품을 뺀 다음에 지금 부자들의 세금을 양도세나 종부세를 깎아줘서 부동산 정책을 하겠다. 이거는 서민들 죽이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송영길 정책은 종부세를 인상하고 양도세를 완화해갖고 처음 집 사는 사람들이 10%만 가지고 집을 사주게 했다. 집값이 안 떨어졌는데 무슨 대출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집을 사나? 여기에 여러분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의 함정은 뭐냐면요, 집값이 떨어질 경우엔 다 죽는 거예요. 송영길은 집값이 앞으로 오른다는 가정을 하고 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1년 전만 해도 6억 나가던 집이 지금 10억이 나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6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쵸? 6억 정도면 아 그때 살걸, 근데 지금은 10억이 올라가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 나 1억 있는데 9억을 대출을 해줘? 그렇다고 9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을까요? 받는 사람도 많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9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송영길 말대로 10억짜리 집을 10%,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나라에서 9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집값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1년 전 가격인 6억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정책은요, 현재의 거품 낀 부동산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죽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집권 하반기의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버블을 빼는 거예요. 그 버블을 빼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거품이 빠진 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오히려 양도세를 깎아주고 부자 어떤 그 뭐죠? 종부세를 깎아주면 양도세 깎아주는 순간 엄청난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이 팔린다 그러면 서민들이 오히려 부자들에게 비싼 가격을 주고 집을 사주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막차 타는 거예요. 서민들이 은행 돈 빌려갖고 부자들 싸게 산 거를 따블로 처먹게 하면서 돈은 부자에게 주고 대출빚은 자기가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다행히 한문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지금 부동산 특이 있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종부세 완화 정책과 대출 규제. 지금은 아니다. 대출 규제를 해더라도 거품을 뺀 다음에 해줘라. 그렇죠? 서민들이 오히려 막차 타갖고 덤탱이 쓰고 지금 세계 경제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자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한 부담이 가게가 오게 되면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내수는 죽게 되고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도 은행의 부실화를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버리는 순간 은행에서는 앉아서 돈 버니까 좋아하거든요. 왜 이 박근혜 때 빚나서 집사라고 할 때 가장 호황을 누렸던 것은 금융업이에요. 왜? 대출을 받으려고 줄 서 있으니까. 대출 받으려고 줄 서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서류만 끄적끄적 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버블이 끼었을 때 대출을 해주는 순간 은행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민주당은
아무리 어떤 민심을 찾으려고 그러면 부동산 거품을 빼내야지 민심이 빨리 돌아오지, 대출을 많이 해준다라고 민심이 돌아오는 거 아니다. 오히려 서민들 막차 태워서 죽이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